민정계 진보당 전남도지사 후보가 낮에 부영 골프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라남도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정계 후보는 한중공대 건립지를 기증하고 남은 부영 골프장 잔여 부지에 5,3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이득만 6,7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주 혁신도시 문화시설 부지를 부영주택의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는 등 여러 특혜 정황이 불거지고 있다며 부영 골프장 기증과 반대급부 특혜 의혹에 전라남도가 답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